자, 봅시다. 자원 창고 브레게시. 당연히 브레게시를 지어가지고 마력을 올리는 게 당연히 좋은데, 3 마력이 있으니까 3이나 4나, 물론 뭐 초반에는 크긴 한데, 그래도 일단 목재를 아끼겠습니다. 목재를 아끼고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여기서 마법책이 있나 얘? 책은 있구나. 그래도 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성이 있으니까, 아이 또 이상한 게 길을 막고 있네. 아까는 적군이 이걸 다 뚫은 건가? 아우 아우 목 아프다. 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틀어봤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대기 타고, 우리 창병 좀 많이 죽겠죠? 멍울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때리고, 자, 반격을 이 친구 한 마리로 빼고 싶긴 한데, 네, 그래 빼자. 한 마리로 반격 빼고 때리고, 자, 그 다음에 힐 한번 해주고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급 대기 마법 배우겠습니다. 보술은 지금 배워봤자 의미가 없죠. 궁술도 없고. 자, 목재소가 있는데요. 목재소 말고 이 성으로 곧장 달리겠습니다. 애쉬 콤. 일단 여기는 스켈레톤 한 마리가 딸랑 있고요. 네, 토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토마스님 어서오시고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볼까요? 여기 요번 주차 털었고 내려와서 할 게 없네. 자, 코로니어스로 이 친구 없애버리겠습니다. 아, 자꾸 근처에서 얼쩡거리니까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칼. 아, 근데 이럴 수가. 여기는 엘프를 잡은 게 아니고 합류시켰네. 아, 이런 합류라니. 아, 이 청으로 올라나? 왔으면 좋겠는데. 되도록이면은 이 상태 이병력 그대로 성에서 싸우고 싶은데 난.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대로 한번 넘겨보자. 와라, 제발 와라, 와라, 와라.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아, 이거 또 합류시킨 거 아니야? 아니지. 다행이긴 한데. 자, 일단 의사당 지어주겠습니다. 의사당 지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봅시다. 스켈레톤 그대로 한 마리. 아, 나 포탑 너무 싫다. 진짜 저놈의 포탑이 난 넘나 싫다. 자, 봅시다. 요성 같은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발전 상태가 굉장히 많이 구린 것 같습니다. 일단 내비두고요. 여기선 그래도 브레게시를 지어줘도 되겠다. 지금 목재가 16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요 상태로 하고, 그 다음 여기는 길이 막혀있는 길이었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성 두 개 그거를 치러 가볼 건데, 왠지 제가 보기엔 위에 애들이 좀 몰려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다 병력을 날려버리고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자, 데싸 여기서. 자, 따라가서 다음에 데싸 창병 주고 릴레이 해야겠다. 그리고 자, 한 턴만 더 기다려봅시다. 마지막 한 턴. 진짜 막턴. 의사당도 지었겠다. 목재 안 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목재? 어디요? 목재. 아, 그니까 목재소 이거? 아, 요거는 봤어요. 자,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왔다. 아, 이래야지. 이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길 바랬는데 드디어 왔네요. 자, 일단 마구그가 40마리나 됩니다. 40마리나 되기 때문에 마구그를 최대한 뚝갑해야 되는데, 자, 한번 날려주고. 아, 마구그 아니죠. 고그. 자꾸 아까부터 마구그라 그러는데 고그. 자, 여기서는 투석기가 일단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 그냥 때리자. 자, 그리고 여기 미리미리 막아놓자. 어차피 마구그도 없는데. 자, 저놈의 고그가 문제네요. 고그의 숫자 많기 때문에 저게 제일 문제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고. 자, 적군의 투석기가 성능이 구려서 정말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화살 한번 쏴주고 대기 한번 타고 쏘시고. 자, 방어. 그러고 보니까 켄타우루스가 77마리였구나. 켄타우루스가 77마리네. 방어 한번 하고. 자, 대기 한번 타고. 그러고 보니까 칼이, 그죠, 칼이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가 약간 원활했다. 밑에서 돌아댕기기가 원활했기 때문에 괜찮네. 되게 순조롭게 가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딱 비슷한 병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막기도 하고 다 좋네. 전체적으로 다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보탑이 아주 그냥 잘 싸우죠. 보탑이 제일 세. 이 현재 아군 중에서. 자, 대기 한번 타고 봅시다. 피해량을 볼 때 이 친구를 잡는 게 더 낫겠죠. 거기다 숫자도 더 많고. 자, 이렇게 엘프는 다 마무리 됐고요. 자, 고글.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화살로, 활로 그냥 톡톡 하고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톡톡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네. 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주택복권, 그죠? 막 일요일은 좋다였나? 막 그런 프로에서 했었잖아요. 약간 코미디 프로에서 짧은 코너 같은 걸로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아, 네, 게임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9마리나 남았네. 의외로 좀 많이 남았구나. 때리고 한 마리 막아야겠다. 아, 왜 오리지널에 해자가 없을까? 해자만 있었으면은 훨씬 더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을 텐데 해자가 없다는 게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자,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멍멍이는 지옥 멍멍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때려도 되고, 그 다음 밑에 거 이렇게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요 친구를, 탄약수 다 썼네? 아, 도망갔다. 자, 일단 코로니어스를 요렇게 몰아냈고요. 8마리 잃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널널하죠? 자, 중급 교육. 일단 이 코로니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유성폭풍을 전달해주는 용도로 키우려고 키운 거라서 중급 교육을 먼저 찍어주겠습니다. 자, 잘 됐네. 정말 잘 됐네. 아주 잘 나갔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데스다 됐고, 여기서, 자, 여기서 릴레이 한번 해야죠. 이 친구한테 창병 주고, 아이, 창병을 주라니까 왜 이상한 걸 줬어? 창병 주고, 그 다음에 세필로스가 올라와서 여기다가 이거 주고. 아, 근데 옆에 있는 금광은 좀 탐난다. 금광은 그래도 챙겨야겠지. 자, 금광은 그래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 출발하기 전에, 그래, 금광 먹자. 세이브 한번 하고 이 금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틀어 맞고 대기 한번 타고 여기 틀어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아, 로또나 사볼까. 그런 마음으로 로또를 산지 5년, 8년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계속 점점 흘러서. 자, 이 친구는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47에서 94의 피해. 애매하죠. 일단 고기방패를 이용합시다. 자, 밑에 있는 애가 못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텐트가 부셔지면 좀 그래도 귀찮아지니까. 자,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 넘기고. 자, 이 친구는 밑에 거, 그리고 요 닭 친구가 위에 거. 자, 우리나라에도 닭 친구가 있죠. 어쨌든 닭 친구가 요렇게 위에 거 요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중급 지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필로스 이동거리가 남아 여기까지 갈 수가 없네. 얘 치우면 갈 수 있으려나? 이렇게 치우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가서 찍고 올라가서, 자, 위쪽에 있는 성을 한번, 지다르, 얘가 대빵이다 그거지? 자,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한 다음에, 다른 데다 한 다음에 올라가서 성을 먹은 다음에 그걸로 방어하는, 안되네. 이동거리가 그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친구가 아니지. 친구가 아니죠.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지. 적이지, 적. 우리의 적. 자, 어쨌든 의사당 지었고요. 보물창고 태클을 이제 슬슬 타주겠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으로 볼 때 보물창고는 일단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지달은 모니가 돼요. 그냥 병력을 줄이기만 하면은 저기서는 임무를 완수하는 거고. 마법사인데 여기 시청 아직도 한참 멀었네. 그 다음에, 자, 5일차니까 자원창고부터 지은 다음에 수도원을 짓겠습니다.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바로, 오네. 자, 64마리, 65마리. 애매하네요. 일단 제가 좀 딸리네. 제가 많이 딸리네. 쪽이 아니네. 70, 그리고 100인데, 자, 지다르, 마나 3이고, 5짜리, 8짜리. 8짜리 한번 그냥 시원하게 꽂아버리는 게 낫겠네. 자, 대기 한번 타고. 일단 적군의 고그가 이 마고그가 아닌 일반 고그라는 거. 고그 쏴주고. 사기팀 같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 틀어맞고 바리게이트. 자, 인간 바리게이트를 이렇게 형성해주겠습니다. 자, 올라가고 우리 응급처치 텐트.
자, 여기 가서 이거 때릴까 말까.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한 마리로 간격 뺀 다음에 때리는 게 이득인데, 68에서 137의 피. 자, 이거 120 이상의 피해가 떠도 20마리밖에 안 죽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올라만 가고, 대기 한번 타고. 자, 여기서 최대한 그냥 시간 끄는 게 이득이야. 잼은 뭐 버린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자, 멍거리 페널티 안 받는 이런 애들 숫자나 좀 줄이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아, 야, 사기진가는 좀 아니잖아, 이건. 이건 좀 아닌데. 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27마리, 60. 아, 이거 치고 싶은데. 자, 여기서 때리고, 그 다음에 힐. 그래도 창병 많은 숫자에 있어가지고, 저게 좀 잘 버티네. 자, 바리게이트가 뚫렸죠? 다음 턴이 이제 마지막이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퇴각합시다. 일단, 때릴 수 있을 만큼 때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퇴각 한번 하고, 잼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래쪽 저성엔 가까우니까, 요 상태에서 여기서 잼을 뽑고, 어차피 잼은 여기가 고향이니까, 잼. 자, 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코로니어스. 자, 코로니어스가 병력 준 다음에 바로 출발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겠지. 그리고 여기 마법사 길드 있나? 책, 길드 있네요. 자, 요 상태에서, 봅시다. 코로니어스가 병력을 전부 다 전해주고, 전달해주고, 근데 하필 또 지금 6일차라서, 뭔가 되게 아깝다. 교육도 써먹었네. 자, 이거 전부 다 주고, 그리고, 여기서, 자, 추가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 중에 선턴을 잡기 위한, 자, 페가수스를 저는 먼저 올려주겠습니다. 아, 근데, 아, 이게 또 6일차. 아, 이거. 그래, 광부길도 올리자. 그래, 안전빵 가자, 안전빵. 안전 제일. 여기 먹었으니까 이제 내려와서 목재소도 먹고, 좀 잡자원들 먹어가면서, 이 성들 방어할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을 방어하려면 이 성을 잃지 말아야죠. 자, 어쨌든 잼 여기서 잼은 뭐 할까? 일단 이것도 이따 챙겨야 되고. 여기 안 갔네. 오케이. 요런 거 챙겨 주고 내려가고. 자, 그다음에 네. 아, 요거 여기까지는 근데 좀 아, 오케이. 그럽시다. 그럼. 다음 주차까지 기다릴 거면은 갔다 오자. 자, 넘어가고 이 녀석들이 위로 올라오면 좀 곤란해지는데. 자, 잼을 써가지고 저 옆으로 가고 코로니어스는 저 위로 갑시다. 도망가네요. 경험치죠. 자, 공짜 경험치. 아,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장은 없겠죠, 그렇게. 아, 피곤하다. 아우. 자, 요렇게 잡혔고. 자, 일단 드워프는 이동거리가 똥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농락을 해주겠습니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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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방어하고. 자, 대기 한번 타고 요거 때리고. 네. 아, 이성을 잃은 제가 보고 싶다고요? 아마 스팀게임 할 때 많이 그럴 거예요. 스팀게임, 공포게임 막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 아마 많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공짜 경험치를 얻었고요. 딱 이동거리가 여기까지 닿을 수 있네요. 만화팔찐 그대로네. 여기 아티팩트는 고정이구나. 랜덤이 아닌 고정이네, 딱. 그 다음에 보물창고를, 아이고 보물창고를 올린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보물창고를 최대한 극한까지 활용하려면은 근데 영웅이 없네? 교역소를 못쓰겠네요. 요번엔 교역소에서 자원 바꾸지 말자, 그럼. 여기 철광석 있나?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자, 철광석 챙기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세필로스, 데스다. 자, 근처에 적군의 영웅은 없고요. 이거 먹고 싶은데 여긴 너무 위험해서 이런 애들이 돌아댕기고 있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성. 자, 지금이 하필 또 7일차기 때문에 여기다 성을 짓겠습니다. 이런데 돈을 쓰는 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렇게 짓고. 데싸. 이런데를 차라리 갈까? 올라와서 이렇게 삥 돌아서 긴 성을 노려볼까? 안, 그렇게 안되겠지, 호락호락하게. 자, 일단 얘 올라갑시다. 어차피 이 성을 지켜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자, 마녀 오두막 초급 독수리의 눈. 정말 최고의 스킬을 줬죠. 독눈 정말 스킬 그냥 잘 나오고 있었는데 어차피 2레벨이라서 별로 없긴 하지만. 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 독눈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눈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자, 로얄 그리핀의 주간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잼은 자, 엘프를 친 다음에 가고 싶긴 한데 여기서 이동력을 좀 아끼자. 자, 코로니어스가 올라와서 여기서 이거 다 받고 이거 다 받고 일단 코로니어스 올라와서 이거 뚫어주고 25마리 그래도 숫자 적진 않네. 80짜리 매기고 그 다음에 네, 전망대 찍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봅시다. 아, 피곤하당. 자, 가서 근접해주고 때리고 때리고 여기서 반격으로 마무리. 좋습니다. 요렇게만 하고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이 상태에서 다 주고 다시 주고 돌아가서 여기서 만화 채운 다음에 출발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만화 3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출발 전에 지금이 딱 1일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병렬 병렬 더 뽑을 수 있는 요런 거. 자, 선턴잡이가 나을까 아니면 유니콘이 나을까. 일단 그냥 페가수스도 속도가 8이니까 나쁜 편은 아닌데 이게 낫겠지. 그래, 자, 페가수스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턴을 먼저 잡는 거를 우선시 하겠습니다. 자, 그 엘, 그 다음에 덴드로이드, 가성비 갑이죠, 덴드로이드 요거, 그 다음에 우리 선턴잡이 페가수스. 자, 요 정도의 병력이면은 그래, 드워프까지 뽑아가지고 이게 이동력이 좀 그렇긴 한데 드워프까지 뽑아서 한 번에 몰아치자 그냥.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아 맞다, 이거 할 필요 없댔지. 참, 벨페에선 이거 할 필요 없댔지. 벨페에선 페가수스가 무반격 아닌가요? 잠깐만요, 볼게요. 그러네. 그러네요. 예,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잊고 있었네요. 아까 그 콩님이 무반격이라고 벨페에서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네. 자, 어쨌든 가서 요 친구 못 뚫죠? 자, 올라가서 오두막 지옥의 화염검을 갖고 와라. 좋은 걸 요구하네.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썼지 임마. 자, 그 다음 여기 성을 지은 보람이 있으려면은 막아야겠죠. 막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얘 마법책 있나요? 마법책은 일단 있지만 마법이 쓰레기고 자, 스플래시 데미지를 노리는 게 낫겠지? 일단 새로 지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여기서는 유황폭풍우도 낫긴 한데 좋긴 한데 마력 자체가 30이니까 마력이 5네.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이게 낫겠다. 이 정도면 이게 나을 것 같아. 요렇게 뽑아주고 돈 없구나. 돈이 없네. 2,000원 자, 뽑아주고 최소한 그 원딜러는 다 뽑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팔면 안 되는데 자꾸. 자, 요렇게 뽑아가지고 요 상태로 한번 막아봅시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을 순 없고 그냥 피해나 최대. 아우, 공성수 고급. 이럴수가. 이럴수. 자, 공성술이 고급이네요. 아주 그냥 신나네요. 자, 여기 나오고 6마리 시간이나 끌어야겠다. 자, 마법 씁시다. 마법의 화살을 역시나 원딜러한테 쓰고요. 그래도 딜 양은 되게 좋네. 마력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런 애들 때리고 자, 여기 앞에 가있고 네, 여중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닉 참 진짜. 자, 사방이 다 뚫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다 여기저기 뚫리고 있는데 자, 여기를 이제 이 친구로 틀어맞고 여기도 뚫렸나요? 이게 안 뚫린 거지? 대신에 여기가 뚫렸구나. 여기서 이 개 때리고 개 때린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 개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큰 스프라이트. 비유가 나쁘지 않네요. 큰 스프라이트. 괜찮은 비유네. 자, 여기 막자 일단. 그 다음에 개 때리고 자, 다시 내려와서 여기 막고 대기 한번 타고 방어 한번 타고. 아, 포탈 빨리 이 앞에 거를 좀 처리해줬으면. 근데 또 이 성벽이 부셔지고 있어가지고 역시. 자, 일단 세필로스는 미국 갔습니다. 자, 세필로스는 일단 요렇게 미국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친구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전에 유니콘까지 가져가면 제일 베스트겠죠? 유니콘을 2마리 추가해서 가지고 갑시다.
자, 이런 것도 다 들려야 되는데 일단 달리자. 시간이 없다. 자, 내려가고 여기서 도로, 아유, 이동거리 보소. 이동거리 보소 드디어 만나긴 했네. 잼 만나서 일단은 그냥 가고, 만나서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코로니어스. 자, 요번 주차에 이런 거 안 찍었으니까 찍고, 그 다음에 아까 안 먹은 것들, 요런 거, 남긴 것들, 요런 거 챙겨줘야겠죠? 보석 같은 거, 만화 팔찌라던가, 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시청 아직도 안, 시청 아직도 안 지었네요, 오케이. 아, 우리 포보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린핀 타워를 일단 올려주고, 여기서 턴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되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적당히 싸워가면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켄타 서식지 위에 목재 있어요. 요거요? 알겠습니다. 자, 잼 내려와서 길 잡고, 여기서 일단 빈성 파이어 브랜든, 이렇게 빈성 찾았고, 마력 증가. 자, 마력을 일단 증가시켰고요. 아유, 왜 또 이렇게 돌아간대. 자, 목재소. 일단 이동거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성인 어차피 못 가니까, 목재소 그냥 들려주고요. 자, 목재 챙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얻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뺏어야겠죠. 자, 본진에다가 이제, 자원, 3일차, 오케이. 자원창고 짓고, 마법사 길도 올린 다음에, 용의 그, 소굴을 천천히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핀 성체.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밑으로 도망치는 건가? 저기 내려오는 건가, 그냥. 그 다음 방금 안개 속에 하나 있었는데? 방금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치고 보자. 자, 엔킨들 치겠습니다. 세이브 한번 하고 엔킨들. 여기 포탑 피해가 겁나 크겠죠? 보자. 이 친구들은 그냥 들이받는 게 나을라나? 만화가 일단 널널하게 있고 7마리 얘까진 못 내려오겠지? 얘는 못 내려오는데 얘는 올 거 아니야. 일단 페가수스 한두 마리는 그냥 감수를 하자. 이거는 포탑의 피해를 최대한이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게 이득이니까 그냥 닥치고 들어와서 다 때려 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페가수스밖에 없고 부활이 필요하다. 아, 그러게요. 벨페 버전인가요? 아직? 네, 벨페 버전 맞습니다. 개가 문 열어줬다. 오케이. 개착해. 자, 개가 문을 열어줬죠. 이런 걸 보고 개착하다 하는 거죠. 개가 개착하네. 자, 피핀들. 데몬. 그래, 데몬 선빵을 여기 붙어서 때리고. 아이, 닫았어. 아, 개나빠. 아이, 개나빠. 개착한 줄 알았는데 개나빠. 자,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마법을 써주고, 그 다음에 네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때리고. 자, 올라와서 요거 마무리하고. 착착 감겨요. 아, 자, 대기 타고 힐 한번 해주고. 자, 봅시다. 드워프 필요 없죠. 넘어가고. 아, 그래, 다행이다. 그래, 엘프를 잃는 것보다는 켄타우스를 잃는 게 훨씬 나아. 저게 훨씬 나으니까 저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으로 공격 좋습니다. 아, 한 마리 남았어. 아, 화살 써야겠죠? 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엘프 7마리가 역시나 아깝고요. 고급 대기 마법이 일단 되었습니다. 대기가 고급이 됐는데 막상 쓸 데가 없단 말이지. 자, 이렇게 마력 하나 올렸는데 걱정되는 거는 역시나 여기 구석에 숨어있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걔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아이슬링, 이 녀석은 일단 밥이네. 여기서 보자. 지다르, 얘가 지금 현재로선 제일 문제인 거지. 현재로선 지다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지다르는 여기서 테크 좀 타고 영웅을 하나 뽑아서 이병용 쳐야겠다. 클랜시. 자, 클랜시 머리가 좀 탈모 현상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유니콘 특기, 그 다음 베이. 그래, 지휘력이 낫겠다. 지금 당장 쓰기엔 지휘력 영웅이 낫겠죠. 이렇게 뽑아 하나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잡고 가야 되는데 어디지? 여기 있다. 자, 칼. 칼 어쩌다 이렇게 거지 같아졌어. 안됐다. 칼이 원래 되게 강력했는데, 쎘는데 어쩌다 저런 신세가. 자, 코로니어스 풍차 들려주고요. 여기서 요런 것들 요번 주차 거 켄타로스에 고용시켜주겠습니다. 네. 아, 걔 XX 하다 할 때
개가 정도가 심하다는 정식 수식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사전 같은 데서 볼 때 저도 어디서 그 말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어, 풍차 안 들렸구나 이번 주차. 아, 여기 애가 없구나 아무도. 어, 그럼 궁수 이것도 빌 테고. 아, 이거 한 마리 더 뽑아야겠네. 자, 병력을 하나, 클랜시, 사냐. 그래, 클랜시를 뽑자. 정찰이 있으니까 이게 낫겠죠. 그리고, 아, 맞아. 여기다 궁수 타워를 올린 보람이 여기서 나오겠네. 오케이, 이거 좋다. 일단 뽑지 말고 위에 올라와서 여기 거부터 일단 뽑아오고 돈 생기면은 내려와자. 자, 아, 도망가는 거 보소. 어, 봅시다. 우선 데스다 됐고, 데스다는 데스다, 데스다는 데스다. 자, 올라가서 어디까지 튄 거야 자식이? 저 이 길이 아닌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자, 칼 죽이자. 칼을 칼로.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네 마리 뭐 열두 마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 들이받아도 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도망갔어 자식이. 아, 남자라면 정정당당하게 맞짱 떠야지. 도망을 가냐. 그 다음 베이. 자, 베이 아직도 게임 거래 많이 하나 요즘?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매니아 막 이런데 아직도 쓰나? 자, 일단 여기서 어, 이 클랜시라고 하는 친구가 이 지다르를 피해서 이걸 좀 전해주고 싶은데, 자, 이거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버디쉬, 그 다음 어, 체라네 얘는 또? 아니, 진짜 벨페가 많이 바뀌긴 했다. 자, 버디쉬를 뽑은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다 뽑아서, 다 뽑아서, 자, 이거 청, 어, 보루밖에 없구나. 자, 보루밖에 없으면 막을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갖고 가고, 그 다음 클랜시가 요병력을 다 주고, 다 준 다음에 버디쉬가 내려와서 이 안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해서 이걸로 최종적으로 다 뚜까 패는 거죠. 좋습니다. 자, 놀 따위 버리고 내려와서 뭐 요런데 그냥 박혀있고, 그 다음에 자, 베이가 일단 요거부터 업그레이드가 안되네요. 다음 턴에 갑시다. 자, 이동력이나 최대화 해놓읍시다. 이동력이, 자, 그나마 우리 늑돌이가 높죠. 어, 늑돌이를 올려놓으면 되겠다. 늑돌이 켄타우루스가 그나마 높네. 데스다. 자, 이런 친구들 내려와서 이제 여기 위험요소 없으니까 이런데 못 가본데 뒤져야겠다. 코로니어스도 마찬가지. 내려와서 못 가본데 좀 뒤져주고, 자, 이 상태에서 건물 안 짓고 이 상태 그대로 턴 종료하겠습니다. 확실히 난이도를 낮추니까 어, 할만하긴 하다. 자, 이 친구는 장렬히 전사하려고 했는데 도망갈 기회가 있었네요. 자, 일단 우리 대머리 클랜시 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자, 데싸가 일단 부영웅, 쩌리 영웅이니까 이걸로 이렇게 자원들을 다 모아줘야겠죠. BJ님 목소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살면서. 살면서 진짜 와, 내 목소리 극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진짜 살면서 좋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방송한 뒤로는 어, 그 말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가지고 어, 뭔가 내가 듣는 거랑 확실히 남이 듣는 거랑 좀 틀린가 보다 하고 생각을 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